휴대폰만 있으면 자문도 열고 시동도 거는 시대 눈길. 휴대폰으로 자문을 열고 시동도 걸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자동차 스마트키의 해킹 위험을 방지하고 이용 편의성을 살린 휴대폰 통합형 스마트키가 국내 기술로 처음 개발됐다. 미래차 시장을 향한 자동차와 ICT 융합 기술 개발 경쟁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최근 근접무선 통신 NFC 기술을 지원하는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차량 스마트키로 활용하는 통합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일 밝혔다. 국내 부품사 중에 NFC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키 제품 개발을 완료한 곳은 현대모비스가 유일하다. 전 세계적으로도 관련 기술을 확보한 업체는 극소수로 양산 적용 사례도 드물다는 점에서 눈길을 모은다. 현대모비스는 오는 2019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NFC, 니어 필드 커뮤니케이션은 비접촉식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로 10cm 이내 거리에서 단말기 간향방향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하다. IT 분야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교통카드, 신용카드, 멤버십 카드 등 전자 결제 목적으로 사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자동차 분야에 적용하는 기술 개발은 미진했다. NFC를 활용한 스마트키의 장점은 소지의 편의성과 보안 강화에 있다. 우선 운전자는 기존 스마트키를 소지할 필요가 없어진다. NFC 기술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보안 인증 등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설치을 차량 도어, 손잡이에 갖다 대면 잠금이 해제되고 차로 들어와 무선 충전기 패드에 핸드폰을 올려놓고 시동 버튼을 누르면 시동이 걸린다. 차손잡이와 무선 충전 패드 안에는 NFC 신호를 수신하는 안테나가 들어있어 차량 스마트폰 간 통신이 가능하다. 안테나는 차량 내부 어디에나 장착할 수 있지만 사용자의 편의성, 무선 충전 기능에 맞게 적용 위치를 정할 수 있다. 사진. 현대모비스 NFC 스마트키 무선 충전 패드. 스마트폰을 활용해 차량을 제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안이다. 현대모비스는 최신 데이터 암호화 기법과 인증 기술을 적용한 인증 제어기를 개발. 차량과 스마트폰의 정보를 암호화하고 본인일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스마트폰 해킹, 분실, 정보의 위변조 등의 대비책을 확실하게 갖춘 것이다. 이번에 개발한 시스템의 또 하나 특징은 차량 소유주가 배우자 등 제3자에게 NFC 스마트키 사용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차를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불가피하게 본인 차량을 다른 사람이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기 때문이다. 권한이 필요한 제3자는 차량 소유주의 허락을 받아 핸드폰에 관련 앱을 설치하고 인증 과정을 거치면 사용이 가능하다. 이때 차량 소유주는 운행에 따른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3자의 스마트키 사용 권한을 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요일, 시간대에만 사용하거나 문은 열지만 시동은 걸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현대모비스 DAS 부품개발센터장 조서구 이사는 최근
자동차와 ICT 기술 융합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업체 간 경쟁도 치열하다며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보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신기술을 경쟁사보다 앞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모비스는 지난 3월 국내 최초로 동아바디 제어기 IBU 인터그레이트 보디 유닛을 개발하고 양산에 도입했다. IBU는 스마트키와 BCM 바디 제어 모듈, TPMS 타이어 공기압 경보 장치, BAS 주차 보조를 제어하는 4개의 ECU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개별 장치 간 간섭이나 오류를 최소화하고 시스템 제어 속도를 향상시켰다. 휴대폰을 활용한 NFC 기반 스마트키를 사용할 때도 EIBU를 통해 도어, 개폐 등 기능이 실현된다.